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지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시간인 매주 화요일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한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힘든 부처님법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와 우리 불교는 구국재민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한 호국불교와 습정균회와 선교일치로 소승, 대승, 일승을 초월한 통불교이고 우리가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종단과 종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고 없음조차 둘이 아닌 유무불이와 또한 모두가 한결같다 하는 동체 대비의 사상이고 부처님의 진리 또한 어느 특정한 종파나 계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산홍공상 또한 종단 종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불교가 하루가 다르게 팽창되어가는 세계의 현실 속에서 자칫 경계를 그어서 내편을 가르고 또한 종파와 계파를 따지는 분별의식에 빠진다거나 불자님들 또한 아직도 사찰이나 불상이나 스님들에게서 도를 찾으려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전법자나 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그럼 오늘은 불교 믿음의 현실과 불자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대 고도화로 발달된 과학 물질 문명은 우리 생활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어요. 우리에게 편의와 또한 물질적 풍요를 제공해 주었고 또한 그 반면에 산업재해와 개인 이기주의, 개인 편의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의 정신적 불안 등을 조성을 해서 결국 정신 문명은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현실을 보면 대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 물질적 토대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실정이다 보니 이해타산으로 인한 부모 형제의 갈등이 생겼고 또 힘든 일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학력자의 실업자가 늘어나는가 하면 심지어 존속상해, 살인, 유괴, 납치 등의 비인도적인 범죄도 끊이지 않아서 결국 과학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은 충족되기가 어렵고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의 명예나 권력, 재물 등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정신적인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느낄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굶지 않고 조금 잘 먹고 또 유행 따라 잘 입고 나름대로 한 대 정도의 차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요즘의 상황에서도 갈수록 행복의 문은 멀게만 느껴졌지요. 결국 우리의 행복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존재해야 한다는 환경 문제까지 직면하게 되어서 20세기는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로 또한 21세기는 정신문명의 시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삶의 현실 속에 고통받는 인생을 위로하고
참된 삶의 길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정신적 지주인 종교가 필요하고 고도화가 된 과학도 풀지 못하는 참다운 삶의 가치가 제기되는 한은 종교의 필요성은 언제나 지속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을 믿기에 오늘을 힘들여 일을 하고 지금은 유록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자식이나 제자들을 믿기에 힘이 들어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내일의 성공을 믿기에 오늘의 피땀 어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의지를 지속하게 하는 정신적인 바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감을 느끼고 믿음이 제약될 때엔 외로워지고 또한 믿음이 사라질 때에는 우리는 죽은 생명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믿음이 형성이 될 때에 우리는 소생이 되고 믿음이 확장되고 튼튼해질 때에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극복을 해서 밝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와 같이 인간 존재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한번 속았다 하더라도 혹여나 해서 두 번, 세 번 속게 되고 또한 지금은 비록 효도를 하지 않는 자식이다라고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나 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은 재산의 파탄이나 가정의 파괴 혹은 불치병과 같은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칼구가 되어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닥치는 대로 부처님,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일을 찾는다거나 이번 일만 잘 되면 열심히 믿을 텐데 하는 등의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데는 절대적인 힘이 되는 일들도 적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건 아니건 간에 진실됨만 있다 하면은 상당히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은 비록 진실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첫째로 그 대상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하고 둘째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넷째로는 허망하지 않은 것이라야 하는 것이죠. 명예나 재물, 권력 등은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할 수가 없고 또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살 수가 있지만 진리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터득하면 영원할 수가 있고 나나 너에 대한 개인적인 이득이나 만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절대자나 신 등에게 기대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구고 갖추는 허망함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올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교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가정의 평안, 나아가서 사회의 융화와 질서를 원만하게 이루고 국가의 안녕과 세계 만민의 화합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볼 때에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미신적인 영향이 많아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또는 믿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하는 등 어떠한 눈앞의 이득이나 손실 또는 재앙의 발생 등을 믿기로 해서 금품이나 기타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칫 종교가 아니라 미신적인 행위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죽음이나 조상의 발동, 가정의 환란, 실직이나 사고 등의 어떤 두려움을 조성해가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칫 사기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무조건 믿어서 될 것 같으면 그 많은 스님이나 목사님 같은 종교인들이나 사주팔자의 대가라는 철학인이나 무속인들이 어찌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대통령이나 장관 등 원하는 좋은 직업들을 갖지 못하고 또한 그 자식들 또한 어찌 어려움을 겪고 사는가 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인과법칙에 의한 건전한 사회윤리의식이 살아 있어야 할 것이에요. 정당한 노력의 원인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 것이지 운세나 사주팔자가 좋다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자신의 노력과 원인에 따라서 혹여 정승팔자를 지녔다 해도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거지팔자를 지니고 있어도 정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이에요. 거울을 보고 웃으면 웃는 모습이 나타나고 울면은 웃은 모습이 나타나고 산의 메아리 역시 이놈아 하고 소리를 치면 이놈아 하고 되돌아오는 그러한 이치와 같이 또한 내가 상대를 공경하면 공경심이 돌아오고 상대를 무시하면 무시함이 돌아오고 원망하면 원망이 돌아오는 만큼 진정으로 성공을 위한다면 성공을 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좋은 학교에 지나가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고 상대에게 공경을 받고자 하면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빈다고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지요. 만일에 불상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열심히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세종대왕이 돈에 그려져 있으니 세종대왕 동상께 빌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세계 마라톤을 제패한 손기정 옹이나 황영조 선수에게 빌면 달리기를 잘하게 될 것이고 미용사에게 빌면 미용기술을 익히게 되고 미국 사람에게 열심히 빌면 영어를 능통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신랑이 바람을 피워서 어떻게 하면 신랑이 돌아올 수 있느냐 하고 어떤 큰 어른께 여쭈었더니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을 10만 번을 독송하면 된다고 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경전을 독송을 했는데 결국 그 신랑은 아내가 버르장머리만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미치기까지 했다 하면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신랑의 불만이 뭔지 그 원인을 찾고 왕과 같이 대접을 하는 그러한 존경심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 경전만 읽는다고 되는가 말이죠. 경전을 읽어서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것만 같으면 경전 테이프를 틀어놓고 살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경전 테이프는 모두 도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하루 종일 식당에서 국을 퍼내는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우리 역시 맹목적인 갈구보다는 인과법에 합당한 종교의 가치를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 다음 셋째로 과학적 도덕적인 사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이치는 스스로 형성하여서 가는 것이지 어느 절대자나 신이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어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성공을 바란다면 내가 노력을 해야지 부모 형제나 하늘이나 땅이 대신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하늘에서 별을 따게 해달라고 기원을 한다거나 물속에 바위덩어리를 넣고 물 위로 떠오르게 해달라며 기원을 한다고 해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요. 또한 호박을 가져다 놓고 삼천일 기도에 백만 번의 절을 한다 해도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또한 자식 대신 서울대학생을 시켜서 수능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는 것처럼 사찰이나 교회나 어떤 특정한 단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 각자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각자가 얻으려 하는 목표에 상응하는 노력이 없이는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맨날 스님이나 다른 사람들께 기도를 부탁한다 하고 혹은 하늘이나 신, 돌멩이, 막대기 등에 이르기까지조차 음식을 올려놓고 노력은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편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인데 쉬는 날의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무언가 조금 더 경제적인 보탬이 되어보겠노라 하면서 쉬는 날을 이용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술집이니 투자니 뭐 사람들을 만난다 하면서 봉급의 몇 배가 손실이 되자 그 부인이 남편의 정신을 한번 고쳐보겠다 하면서 부부가 함께 불교 공부를 한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참으로 열심히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자 다시 그 아내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스님, 도대체 그 사람은 인간 되기는 틀렸나 봐요. 아니 왜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전에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것저것 일을 벌려 보통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 이제 불교 용어를 조금 안다고 글쎄 아니 무슨 일인데요? 스님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발 인간답게 좀 살으라고 했더니 글쎄 남편이 야 너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안 배웠냐?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아직 튼튼하고 건강할 때 육신 좀 보시하고 있는데 베풀며 사는 일이 뭐가 그리 나쁘냐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세상의 일이란 무조건적인 갈구와 믿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요. 또한 순리와 이치와 과학적 도덕적인 사실에 입각한 스스로의 타당한 노력에 의해서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 교조적인 가르침만을 반복한다거나 또한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강조하는 종교는 올바른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 넷째로 진정으로 인간을 화합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종교라야 하지요. 우리는 가장 보편타당한 올바른 삶을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종교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음식이라는 것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건강을 위해서라면 각자의 근기나 취향에 맞도록 음식을 먹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 너도 꼭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거나 나 역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을 먹으라는 법이 없는 것 같이 역시 종교도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서 가장 보편 타당하고 올바른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어요. 그러나
너도 꼭 나와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거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꼭 전수해야 한다는 이러한 일들은 다소 독선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시대적인 착오가 아닐 수 없고, 혹여 종교가 달라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지요. 자신의 올바른 삶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은 위인들의 전기와 성현들의 삶을 본받아서 넓고 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어느 특정한 그런 교리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자신을 그 교리의 노예로 전락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을 화합하고 이해시키는 종교여야지 겉으로는 화합과 안정을 표방을 하면서 신자와 비신자, 자기 종교와 타 종교를 차별하는 종교는 참된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니어요. 학생들은 학교마다 반마다 선생님이 달라도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서 소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든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내 편과 내 편을 구별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또한 다섯 번째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종교여야 할 것이에요. 종교란 참된 자아를 찾아내서 올바른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춧돌이 되어야지, 오히려 종교를 위해서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파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정녕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주변을 보면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담보해서 가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해서 집회 올려다니는 청소년들도 종종 있는데, 진정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생각과 언행으로 올바른 자신의 인격 완성이나 성공을 위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듯, 결국 종교는 올바른 인간의 근원을 찾아서 더욱 바르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종교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결국 과학 물질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을 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은 해주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나 우주와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마음이나 믿음의 가치를 가장 올바르고 타당한 종교에 접목을 시켜서 풍요로운 삶을 형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른 종교란 결국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 타당함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정신적 풍요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운명이란 것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어요. 우리가 각자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들 만드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분 무명을 밝히고의 반야의 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를 클릭하시고 그동안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